자,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오늘은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슬슬 매도세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극복하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집중해서 봐주길 바래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차스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정말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꾸준히 지금부터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 보호예수 물량으로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보호예수 물량 500만 주를 누군가 받아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려서 개인들을 꼬셔야겠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약 세력들이 보유해서 물량을 지금 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도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 예상이 틀려서 그냥 지금 당장 매도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번에 보유해서 물량 나오면 더 이상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향후의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가격 자체에 상승을 보여줄 거고, 최근 하락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안 나왔어요. 많이 없었습니다. 세력들이 보유해서 물량 500만 주를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큰 가격 상승이 있어야 관심 종목에 등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보유해서 물량을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떠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주가 상승해 줄 거예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여러분들에게 상승 시점 알려드리고 있죠. 굉장히 무조건 좋은 상승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정말로 좋고 전망이 좋고 보유해서 물량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해서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주 풀립니다. 500만주 몇 개예요? 500만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자,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상승 직전에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된다. 상승 무조건 보여줄 거니까 빠르게 매수하시라고 대놓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큰 상승 보여줬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망 자체도, 우리 보유해서 물량을 떠나서 전망 자체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PPT 대응 자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전력대란 수혜주로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납품하는 부품 중에 탈황장치 모듈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테마와도 엮인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우리 LS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꾸준히 있다. 그동안 정말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좋은 상승 몇 번은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 하락 시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시초가에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영상 잠깐만 한 번만 더 보고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3분 지나고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오늘 가격 하락세를 당연히 보여주겠죠. 자,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일단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다. 어제 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자, 주주님들 오늘의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하락 이번에 나와줬죠.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오늘도 해드렸어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LS 머티리얼즈 관한 이 전망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시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를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편하게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문자 세 통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내려갈지 알려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는 제발 좋은 수익 그리고 많이 받아가시고 손실을 절대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이 계시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주가가 오늘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집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완성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켜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 무조건 나올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소식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어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공개해드리긴 조금 그래서 문자로 만 현재는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형 전략집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잘 알려드리고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서 정말로 나는 끝까지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현재 두 개를 공유드리고 있죠. 하나는 HL바이오틴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
냈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